요즘 2030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런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저도 여러분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아버지 빚 2억 넘으면 스무 네. 살때 자존감이 뭐셀 이유가 별로 없죠. 게다가 뭐 저희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교육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암시를 많이 주셨어요. 길을 죽인 거죠 한마디로. 예, 넌할수 없어, 뭐안될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자존감이라는 거는 의미 있는 행동들을 자꾸 해서 성공이 계속 거듭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야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뭐 자존감 높인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자존감 책 엄청 많아요. 뭐 도서관에도 쌓였고 계속 또 자존감 키워드로 나오지만 진짜 자존감이 있다면 사실상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나는 잘 됐어, 나는 혼자 잘났어 이게 안 되잖아요. 제 자존감이 정말 미친 듯하게 커진 이유는 20대부터 강자들한테 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를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애들한테 OT 하면 과반수 이상 제자들이 다 되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미쳐버리게 커지죠. 그냥 잔잔한 책들이나 봐서는 그거 갖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은 신기루 같은 쪽으로 느껴질 거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갈고 닦으셔서, 모든 분야 다 도움 줄순 없지만 모든 사람한테는 안 되겠지만, 2030일 때 자신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 삶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고 남들보다 좀 강점이라도 있거나, 강점이 없다면 이제부터 만들면 돼요. 젊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셔서, 도움 주는 걸 그냥 도움 줄 수가 없으니까 도움 줄수 있는 지식을 먼저 갖추셔야 되고, 작은 지식이라도 마련되면 그거 갖고, 그것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찾아보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 도움을 주면서도 큰 보람을 느끼고, 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벌게 되고, 그러면서 더잘 돕고 싶으니까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깊어지고 사람이. 그러면서 자존감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순환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웬만한 자존감 책들이나 영상에서 보면은 남을 먼저 배척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나 네. 남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고 그냥 나를 만져주는 듯한 내용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그냥 잔잔한 어떤 뭐 너는 지금 잘하고 힘들지만 있어. 잘하고 있어. 뭐 괜찮아. 너다 힘들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쓴 책들이 아니에요. 제 자존감 책들을 보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중에서 더 최고가 될 목표나 어떤 남다른 기상이 있으신 분이면 최고치를 찍는 사람한테 바로 배워야지 자존감이 커져요. 최소한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면 뭐 그런 책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역발상으로 그냥 최고한테 바로 배울 수 있으면 자존감은 바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최고 스승님한테 최고의 지식을 배워서 그걸 바로 썼다면 그 바로 성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자존감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존감 높아지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빨리 남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거를 체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네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은 도움을 받으면 저한테 돈을 줘요.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이기 교환이 때문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돈을 버는 게참 쉬운 게, 돈을 잘 버면 자존감도 일정 부분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저도 20대부터 억대소득하니까 자존감이 남들보다 세고, 남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고 있는 뭐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어요. 죽는 문제도 있고 늙는 문제도 있고, 그죠?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을 내가 갖추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런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액수가 커져요. 나를 돕겠다, 그럴 거면 남을 도와야 돼요. 그럼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이제 남을 배척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예. 남의 평가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는 게. 남을 배척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무인도가 혼자 살든가, 혼자 다 자급자족하면서 그 불쌍하게 사는 거고, 현명한 사람들은 남을 활용해요. 끝없이. 제가 20대부터 억대소득자가 왜 됐게요? 이미 억대소득하는 어른들한테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정신 이상 자리에서 저한테 저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주니까 그래서 저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대에 부응을 했고, 항상 잘나려면 더 잘난 남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레버리지인 거죠. 맞아요. 빚내서 레버리지 한다는 뭐 이런 거 말고, 빚안 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혼자 죽어라 노력해봤자 저는 그걸 삽질이라고 해요. 삽질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처음부터 잘난 사람 상대해서 네. 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노력해야 되고, 작게나마 계속 실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스케일이 저절로 커진다는 거죠. 네. 20대라면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신 지식이라는 게 연대 나오신 분이 지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공부를 잘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어도 되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철저하게 실전 지식이에요. 학교 어디 아, 나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네. 한번 여쭤볼게요.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 드리대. 아. 진심을 다해서 드리대, 진심을 다해서 아. 드리대. 서울대 아니에요, 절대로. 서울대를 얘기한다는 건뭐 무의식에 아. 서울대에 대한 열등감을 표명하신 거예요. 최고의 대학은 드리대다. 드리대는 누가 드리댈까요? 드리대는 지식이 우월한 자가 드리대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지식을 더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한테 드리대요. 인간은 뭐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래도 서울대 수석하고 들어갔어도 걘그 분야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걸로 위축당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한 분야에서 뭐 월등한 지식을 갖춰서 최대한 들이대시면 그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면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고 네. 자존감도 커지고 모든 게 해피해지고 예 삶이 아. 바뀌죠. 적성을 찾고 싶잖아요, 네. 사람들이. 적성을 찾고 그걸 열심히 하면 자존감이 또 세지겠죠. 네. 적성을 찾는 법도 사람들 잘 몰라요. 이 구독자분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 목표가 있길 바랍니다. 부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아, 탁월함이 있어서 매의 눈으로 좀 찝어냈겠지. 그런 게 보여서 찝어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였다가 29%로 많았고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된 일로 부자 된 거다. 확 깨죠. 네. 네. 막 치밀하게 뭔가 계산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시행착오 하다가 하게 된 일이었는데 네. 27%. 세 번째는 예전 하던 일과 관련성이 있는 일을 하게 됐다. 이게 12%. 이것도 우연이죠. 네 번째, 상사가 놓친 기회를 내가 우연히 받았다. 결국 다 통틀어서 우연히 한 일을 남들에게 더 즐겁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태도와 정신을 여러분이 갖추셔야지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또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그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있겠죠. 그 계기는 뭘까요? 우연히. 우연히. 빠졌어요. 네. 우연히 한 일을 남들에게 더 재미없게 지긋지긋해하는 정신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 하실 거예요. 우연히 뭔가 하실 수밖에 없는데 죽을 때까지. 네. 우연히 뭔가 하지만 그 과정에 누군 재밌고 누군 재미없고가 반복돼요. 그럼 자존감이 높고 싶잖아요. 그럼 한 일이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 그쵸? 한 일, 우연히 뭘 하더라도 재미있을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정신을 갖고 사는 애가 자존감도 있겠죠. 일에 대한 그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가 뭘까요?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정답은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는가가 재미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뭘 하기 전에 어떤 그 분야에서 최고들, 가장 최고의 존재들의 책도 보고 그분들한테 또 공부한 티를 내면서 좀 혼나길 수도 있지만 피드백도 받고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을까요? 제가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재미를 결정짓는 주체가 누구죠? 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가서 물어보세요.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일 재밌어? 그럼 재미없어? 이런 애들 있을 거라고. 걔네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자체를 몰라. 인식을 없어. 그런 애들이 자존감 책을 본다고, 시중에 자존감 책을 본다고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지일이 재미없는 애가 자존감이 어딨어? 지일도 재미없는 애를 남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좀 세게 말하면 사람 취급 안 해버려. 지일이 재미없는 존재를 강한 자들은, 힘 있고 기득권들은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재밌어야 돼. 어떻게든 재밌게 만드는 태도, 그런 지식을 갖추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존감 책을 읽는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주어진 일을 남다르게 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재밌게. 무조건. 분명히 뭔가 닥친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남다르게 탁월하게 재밌게 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그럼 더 좋은 기회가 와요. 남들이 눈여겨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 제의를 딱 하고 더 큰일 해봐. 그럼 그거 더 재밌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엄청난 자존감이 와, 생기죠. 저는 자존감이란 키워드를 뽑았지만, 대표님이 네. 생각하는 20대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심리학적인 키워드가 있을까요? 20대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뭐 20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인데,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면, 이게 내가 뭔가 할게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이거 항상 이게 각인돼 있어야지만,
내가 뭐 할 게 없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인간 다 부족한 존재고 내가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데 저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 눈에 다 가졌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뭔가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는 걸 가졌으면 당당한 거죠. 페이스를 내 거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계속 만들어서 그리고 계속 행동을 해 나가시면 이게 다 돈이 되고 이 세상은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만 스스로 나 따위가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결국 이런 마음의 중요함 일찍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전 20대 가르칠 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먼 우주에 운석이 있어요. 이게 부딪히면 빠르게 다가올 건데 부딪히면 멸망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먼 거리 있을 때이 운석의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지구 안 맞겠죠. 그게 젊었을 때 깨달은 자, 같은 지식이라도 해도 먼저 깨달은 자가 시간 속에서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결과의 차이. 코앞까지 왔어요. 나이 들었다는 거죠. 이 충돌 직전에 1도 바꿨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죠. 이때 결과가 바뀌면 90도 이상을 순식간에 틀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젊은 분들이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젊다는 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젊을 때 아시잖아요. 몰라요. 네, 아시죠? 근데 아시니까 또잘 되고 계신데.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건데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까운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젊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럴 거예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은 20대 따위가 뭘할수 있어? 네가 뭘 알아? 이런 헛소리 하는데 어른 아닌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가 상관없이 20대가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 봐야 돼요. 최고의 어떤 상황. 팀장부.